자, 그리고 엄지손 마디와 두 번째 손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. 가운데 손끝이 바닥에 닿게 하는데, 이 손끝이 닿지 않는 분들은 여기 목 뒤 가슴이 긴장된 건데요. 그거는 여기와 연결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. 여기 칠판에 있는 내용이 내 머릿속과 내 가슴 속에 혹시 없나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. 이게 완전히 여기가 편안하게 이완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예. 자, 엄지손, 그리고 엄지손톱, 서로 맞대게 두 번째 손가락, 가운데. 등을 쭉 펴시고, 턱을 당기시고, 이걸 손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. 턱을 당기고, 예,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면 엄지손톱까지 서로 밀고요. 두 번째 손가락 밉니다. 손톱 끝이 살짝 닿게. 가운데, 박사님, 손을 내리세요. 바닥에. 예. 자,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네 번째 손가락을 가운데로 밉니다. 손질은 바닥에. 그렇지. 네 번째, 새끼손가락 밉니다. 더더더. 등 펴시고, 더더. 손끝이 바닥에 닿게 내리세요. 네. 등 펴시고, 둘, 셋. 자, 더 미세요. 이게 항문 괄약근 소변 모든데 조이면 훨씬 더 강하게 조여지는 게 느껴지면서 등이 더쭉 시원하게 펴지게 됩니다. 술 마시면서 손끝을 살짝 들어서 천장 쪽으로 당겼다가 새끼손가락 더 미세요. 내쉬면서 내리고 마시면서 손등을 서로 밀고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깍지를 위로 들어올립니다. 둘, 셋. 내쉬면서 손목을 돌립니다. 분노와 연결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엄지손을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잡는 게 분노와 연결되고요.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명치랑도 연결이 돼요.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는 분노로 인해서 여기가 막힐 때 이런 무드라를 해요. 자, 이렇게 잡으시고요. 그 상태에서 이렇게 주먹끼리 서로 미세요. 손바닥은 내 가슴 쪽을 향하게 합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여기 마디 있죠. 엄지가 시작되는 요 마디 거기로 가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뮤드라인 사이 여기를 마사지 하실 텐데요. 꾹 누른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눌러서 하나, 둘, 가슴을 앞으로 밀고 손은 더 뒤로, 셋, 넷, 더. 이게 거의 그 마치 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아프실 거예요. 더 누르셔야 돼요. 넷, 다섯, 여섯. 제가 눌러드리면 되게 아파하시거든요. 네, 각자 누르세요. 네, 다섯, 더더 앞으로. 눌러드릴게요. 아니 지금 표정이 아니세요? 여기. 레인이 아닌 것 같죠? 우리가 다 알 거예요. 레인이 아닌 것 같죠? 이거는 매일 하셔도 매일 아파요. 네. 지가 그러면 안 돼요. 살짝 아프다거나 감각이 없다는 건, 그, 약간, 개인적인 거. 예, 눈 아프고, 어제 했어도 다시 해도 또 아파요. 왜냐면 급소적으로. 네네. 이게, 이런 애들이 정상이에요. 그냥 가세요. 진짜. 진짜. 우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. 알아요? 희영 씨가 목요일날. 아직도 무서워. 그래서, 네, 여기가 지금 자신 아파. 그러니까 이게 아픈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안 아프시다는 거는 세상과의 소통에서의 나의 그, 내가 어떻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네.
많이 아픈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정상이에요. 이상하게 막 이렇게 아프실 수 많이 아프시죠? 네. 그런데 이게 지금 했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또 아파지실 거예요. 근데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, 아, 이거 이렇게 입사하고 아, 내가 좀 무화하고 싶으나 무화함이 안 돼서.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.